질문 있어요. 개인별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설. 내가 궁금한 것만 해결해요. 전문가의 손길. 과외 전문 튜터 114. 튜터 114 독해 클리닉 개인 과외. 개인 과외의 명품 클리닉 튜터 114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댁으로 방문하여 개인 지도하는 튜터 114는 영어 독해의 개인별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튜터 114의 명품 클리닉으로 완성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되어가는 과정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결 과정은 학생 개인마다 다양해서 1개월 또는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영어 독해 클리닉 상위권 하이 레벨.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찾아보세요. 1. 이해는 잘 되지만 정답이 자주 틀리는 학생. 2. 완전한 해석을 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학생. 3. 부분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전체 내용을 정리하기 힘든 학생. 4. 점수 결과가 불규칙한 학생. 5. 독해 지문에 따라 이해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학생. 6. 예전에는 필링으로 풀어도 점수가 좋았던 학생. 7. 해석은 되어 이해되지만 필링이 부족한 학생. 8. 필링은 있지만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학생. 9. 필링으로만 정답을 찾는 학생. 10. 해석도 어렵고 필링도 부족한 문제를 경험한 학생. 11. 유추 인퍼런스는 잘 되지만 정답이 틀리는 학생. 12. 주어진 글의 범위에서 자주 벗어나서 유추하는 학생. 13. 토론 디베이팅 수업을 선호했던 학생. 14. 유추 인퍼런스의 성공 비율이 불규칙한 학생. 15. 독해 지문에 따라 유추의 성공 비율이 다른 학생. 16. 주어진 시간 내에 정답 찾기에 어려운 학생. 17. 시간 문제만 해결되면 고득점이 자신 있는 학생. 18.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학생. 19. 시간 제한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 20. 독해는 잘하지만 시간 제한적 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 21. 해석은 잘 되지만 은유적인 내용이 가장 어려운 학생. 22. 은유적인 내용에 알맞은 사례가 떠오르지 않는 학생. 23. 부분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전체 내용을 은유하기 힘든 학생. 24. 은유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이해가 어려운 학생. 25. 어려운 은유적인 표현이 이해하기 힘든 학생. 26. 빈칸 문제의 정답 결과가 불규칙한 학생. 27. 빈칸에 필요한 단서 찾기가 부정확한 학생. 28. 빈칸 문제 유형에서 만점이 나오지 않는 학생. 29. 빈칸에 대한 집중력이 불규칙한 학생. 30. 빈칸 문제 풀이 요령이 부족한 학생. 개인 과외 가능 지역은 전국적으로 가능하며 직접 방문, 온라인 화상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1644-3963 카카오 오픈 채팅 튜터 114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궁금하면 튜터 114 명쾌한 해설 너도 나도 튜터 114로 만점 도전!